하나 에픽게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100명 정도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레디에 있는 회사입니다. 한 18년 동안 사업을 해왔고요.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한 것들로 뭐 기어즈 오브 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언리얼 엔진에 대한 과거를 말씀드리면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12년 이상 동안 언리얼 엔진을 개발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최초의 현대식 대책 지향형 게임 엔진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1세대 예, 그 Unreal Engine은 GPU가 개발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렌더링이 소프트웨어 안에 다 임베드 되도록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Unreal Engine 2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GPU 시대에 나온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타입의 플랫폼에 그 쇼핑이 되었죠. 그리고 그 Massive Multiplayer Game 네, 그 한국에서 많이 대대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Unreal Engine 3가 그 적극적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게임 엔진으로서 아주 최첨단의 DirectX 9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픽스 엔진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그 비주얼 지향적인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자들이 그들의 생산성을 크게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머티리얼이나 피직스 상황, 애니메이션 등 또는 기타 그 첨단의 콘텐츠를 만듦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이 Unreal Engine 3는 국제적으로 많은 게임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콘솔 게임이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되었고 또 한국에서도 뭐 블레이드 앤 소울, 테라, 엠스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아주 재미있어 보이는 그런 게임에 Unreal Engine 3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하드웨어 그래픽스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고 과거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25년 동안 그 CPU 기술 쪽에서 적극적인 그 프로그래밍을 해왔습니다. 인텔의 초기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CPU, GPU 등을 사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또 그래픽 쪽에서도 제가 소프트웨어 렌더링 시대에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래픽스 프로세서가 나오면서 또 뭐 DirectX9이 개발이 되었고 또 지금은 CUDA 기반의 그래픽스 프로세서가 나왔죠. 그 일반적인 제너럴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프로그래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새로운 칩인 FERMI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C++ 코드로 GPU에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요. 또 인텔 역시 최신 아키텍처인 X86 그 CPU로서 그래픽스 기능이 더 확장된 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테라플랍급의 그 프로세싱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러한 그 발전사를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뚜렷한 그 미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CPU와 그 GPU들이 최첨단의 것들 보면 스타일이 아주 비슷합니다. 코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각 코어마다 여러 그 스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가 형성이 되었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요. 그리고 벡터 인스트럭션 셋이 있고 그래서 특정 종류의 컴퓨테이션이 훨씬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CPU와 GPU는 한 그 10배 정도로 그 컴퓨팅 파워에서 좀 다릅니다. 하지만은 GPU와 CPU의 갭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급격히 좁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은 하나의 칩이 컴퓨팅과 그래픽을 다 처리하는 그런 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새로운 하드웨어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성능을 세 개의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CPU의 클럭 레이트가 되겠죠. 3GHz냐 4GHz로 들어가냐 하는 것이고 또 컴퓨팅 코어가 몇 개가 집에 있느냐가 또 두 번째 지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GPU는 15개 코어까지 있고요. 인텔 CPU는 8개 코어까지 있습니다. 또 벡터 인스트럭션 셋의 그 폭이 또 하나의 측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는 두 가지 종류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하나는 스케일러 코드죠. 예를 들어서 C++, 그리고 자바 코드,
다른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벡터 코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다 벡터 코드를 써서 HLS를 쓰고 또는 기타 다른 GPU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죠. 근데 앞으로는 벡터 코드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보다 일반 범용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또 미래 컴퓨팅 디바이스는 또 그 고등등 기능의 그래픽스 하드웨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텍스처 샘플링용 하드웨어 또는 레스터링 전문 그 하드웨어 등등이 또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물론 이러한 상황은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큰 그 도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컴퓨터 또는 게임 콘솔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컴퓨팅 디바이스에 맞춰서 더 스킬을 키워야 됩니다. 또 64개 코어까지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또 벡터 인스트럭션의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제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상의 문제를 또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래픽 쪽에서도 DirectX나 OpenGL 그 이후에 다른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무엇이 가능하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드레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언리얼 엔진 3에서는 태스크 패럴렐리즘이라고 하는 기술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주요 그 시스템이 엔진에 있는데 그 시스템들에게 각각의 다른 드레드를 할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언리얼 엔진 3에 대해서는 게임플레이 드레드가 모든 그 AI나 스크립팅을 처리하고요. 또 렌더링 드레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그래픽을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또 헬퍼 드레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직스 애니메이션을 위한 것이죠. 또 이러한 것은 주로 4개의 코어가 있는 CPU에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프로세서 64개 또는 그 이상의 코어가 있는 CPU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러한 코어에게 다 할당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태스크를 그 찾아서 태스크 패럴리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작업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시스템을 멀티드레딩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됩니다. 것이죠. 그리고 또 표준 C++ 프로그래밍 모델의 경우 드레딩에 있어서 Shared State Concurrency라고 하는 모델을 드레딩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모델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드레드가 있고 각각의 드레드가 따로 독립적으로 돌아가죠. 어떤 드레드도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시점에든 액세스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여러 개의 드레드가 똑같은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매뉴얼하게 싱크로니제이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올바른 순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매뉴얼하게 싱크로니제이션 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티드레디드 코드를 언리얼 엔진 3에서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었던 것입니다. 4개의 코어만 지원하기 때문이죠. 코어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더 이 문제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컴파일러가 코드가 그 드레드로 돼서도 뭐 데드락이 없을 것인지 뭐 또는 그 데이터에 대한 레이스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또 뭐 멀티 드레딩 시나리오에서 버그가 생길 것인지 등에 대한 것을 컴파일러가 얘기를 못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주고 컴파일링 시점에서 다 알려준다라고 하면은 런타임에 가서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Unreal Engine 3의 한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엔진에서의 게임플레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그 게임플레이 업젝트를 모든 프레임에서 있는 그 업젝트들을 다 업데이트 해주는 것인데요. 모든 업젝트 모디파이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레임당 한 번 그 모디파이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업젝트는 기타 다른 업젝트를 여러 번 다 그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는 인벤토리 업젝트 뭐 칼이라든지 등을 갖고 있죠. 또 플레이어를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그 칼에 대한 것도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이 이 두 가지 업젝트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설상가상으로서 복잡한 것은 게임플레이 코드가 많은 팀의 프로그램에 큰 많은 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 컴퓨터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머가 뭐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멀티드레딩을 그 싱크로니제이션 하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조정받으면 이런 코드를 쓰면서도 많은 코어로까지 다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는 싱글 드레디드의 방식에서의 그 병목 현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많은 그 학계에서 연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술을 저도 한번 좀
사용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드라이딩을 매뉴얼하게 하고 모든 게임 플레이 오브젝트에 대한 그 업데이트를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코어 10개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버깅을 한다든지 또는 멀티드라이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레벨의 솔루션을 차대하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 학교에서 학자들이 좋아하는 기술이 메시지 패싱입니다. 즉, 모든 게임플레이 오브젝트가 그 고립된 메모리 스페이스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한 업데이트는 그 오브젝트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른 오브젝트에 있는 데이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오브젝트를 수정을 하려면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플레이어를 업데이트 한다. 근데 그러면은 칼도 이렇게 옆으로 흔들 수 있도록 스윙을 하도록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게임플레이에서 코디네이션이 오브젝트들 간에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매시브 멀티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 뭐 다른 그 플레이어하고 그 물건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것들 서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오브젝트들 간에 보내서 내가 이것을 교환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받고 이 오브젝트에 카페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줄 때에 그 복수의 그 오브젝트에 대한 복수의 오브젝트를 싱크로나이즈, 동시에 싱크로나이즈 해주지 못하게 되면은 중복돼서 복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일관성이 결여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 프로그래밍에는 메시지 패싱이 좋은 해결책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좋은 솔루션은 소프트웨어 트랜잭션을 메모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지금 있죠.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비자 카드 같은 크레딧 카드를 그 처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수천 명의 동시 사용자들이 그 카드를 사용하죠. 그러면은 분당 수백 개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 되는데요. 즉, 그 프로그래머들이 쓴 그 코드들이 그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모든 그 게임플레이 업적으로 게임플레이 업적들을 트랜잭션으로 그 전환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잭션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트랜잭션의 코디네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 게임 업적에 대한 업데이트가 복수의 드레드에서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플레이어 쪽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트랜잭셔널 시스템이 각각의 업데이트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른 동시에 이루어지는 업데이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시스템의 일관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계속해서 게임플레이를 위한 코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드 쓰듯이요. 기존의 모든 툴과 기법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보다 더 첨단의 랭귀지 런타임과 랭귀지 컴파일러를 가지고 프로그램 모델을 지원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법들을 보면은 트랜잭셔널 메모리가 가장 그 범용으로 널리 쓸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코어까지도 확장해서 게임을 쓸 수가 있고, 따라서 프로그래머들이 생산성을 높여서 빨리 쓰고 버그는 최소화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됩니다. 또한 그 비용도 합리적으로 뭐 한 전반적인 그 성능의 오버헤드는 뭐 한 1 내지 5% 정도밖에 안 되면서 비용도 저렴한 그런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 프로그래밍에 매우 유용한 분야가 될 것인데요. 퓨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코드를 쓸 때 뭐 펑션 뭐 여러 그 코드 등을 쓸 때 어떤 그 사이드 이펙트도 없도록 쓰는 것이 퓨어 펑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리절트를 파라미터 기반으로 컴퓨터가 돼서 주는 것이고, 글로벌 스테이트는 전혀 수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그 프로퍼티는요, 지금 이 경우처럼 퓨어 펑션은 그 충돌 탐지를 게임에서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선이 그 복잡한 데이터 세트, 뭐 조그만 많은 그 미니 폴리곤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된다라고 할 때, 콜리전 디텍션 알고리즘은 그 충돌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게임 스테이트를 수정해주지는 않고 그 결과값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에 대한 퓨어 펑션으로 그 값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 함수처럼 사인, 코사인처럼 이렇게 처리해주는 것이죠. 그 컴퓨테이션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그 글로벌 스테이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표 펑션에서 아주 좋은 그 특징은 그 펑션 안에 사이드 이펙트가 없고 또 어떤 코드든 간에 그 어떤 순서로든 다 실행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복수에 대해서 컨커런트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컨커런시에 아주 이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콜리전 디텍션 같은 알고리즘을 쓸 때에 통상적인 코드를 씁니다. 그러면은 런타임의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것을 그 복수의 트레드에서 실행되도록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커스텀 프로그램의 노력은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커스텀 코드 작업도 싱크로니제이션이나 트레딩용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코드는 훨씬 더 빨리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The other key technique. 또 한 가지 미래 그 퍼포먼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은 벡터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인스트럭션 셋을 아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우리가 C++에서 코드를 쓸 때는 스케일러 코드를 보통 쓰죠. 스케일러하고 벡터는 반대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그 HOSL 또는 GPU 쉐더 코드를 쓸 때는요. 코드가 하나의 픽셀로 쉐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GPU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 코드를 벡터 코드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 GPU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그 조금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벡터라이제이션을 그 현재의 CPU에서는 인텔의 SSE 인스트럭션 셋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건 벡터 레지스터가 있고 벡터 인스트럭션이 있죠. 그래서 벡터 아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여러 개의 데이터에 동시에 그 접속을 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GPU는 물론 이 벡터 인스트럭션 셋에 대한 서포트가 훨씬 더 강력하죠. 먼저 벡터가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같은 경우에는 32 엘리멘트 와이드고 또 그 인텔 같은 경우는 16 와이드입니다. 또 GPU 인텔의 라라비 같은 경우는 아주 첨단의 인스트럭션 셋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임의적인 엘리먼트에 대해서 array에 액세스를 한다. 그리고 벡터 로드의 인스트럭션을 준다 하면은 그 16자리의 그 수가 되기 때문에 16개 로케이션에 액세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 나오면 훨씬 더 그 인스트럭션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새로운 GPU 인스트럭션 셋은 CPU 인스트럭션 셋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러 코드를 벡터 코드로 자동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스케일러 코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C++에서 코드가 있다. 루비 있다. 그래서 루비 여기서 인스트럭션을 시작을 한다. 그럼 컴파일러가 이걸 자동으로 벡터라이즈 합니다. 그래서 그 16배 더 빨리 돌리는 것이죠. 자동으로 코드를 벡터 인스트럭션으로 전환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예가 있는데요. 이것은 C++ 코드죠. 그래서 Mandelbrot셋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fractal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아주 예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개의 루비 있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인스트럭션이 몇 개가 있고요. 그래서 벡터라이제이션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이것을 수작업으로 할 수 있고 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코드의 벡터라이즈된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그 전환이 되는 것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우터 루비 있죠. 그래서 각각의 픽셀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루프로 그 바꾸는데 여섯 개 엘리먼트를 동시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벡터 레지스터로 들어가고 또 마스크를 만들어서 어떤 엘리먼트에 우리가 작업을 하는지를 알리는 거죠. 자 이제 컴파일러가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화된 코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 프로그램 컨스트럭트마다 이거를 벡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테크닉이 있습니다.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토픽을 다 생각해 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프로그래밍 그 랭귀지에는 네 가지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거문적인 걸로 시퀀셜 엑시큐션이죠.
그러니까 이 sequential execution 하면 어떤 코드든지 뭐 예를 들어 C++ 코드를 쓴다. 사이드 이펙트도 있을 수도 있고 OS에 콜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멀티스레딩이 없이 execution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코드든지 우리가 software transaction memory 모델로 쓸 수 있다. 또는 purely functional 그 모델로 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제한된 그 랭귀지 피처 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그 멀티플 코어 세트를 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쉐이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벡터 섭셋에다 만약에 쓸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코드를 쓸 때 그냥 보통의 현재의 퍼포먼스 쪽 정도로 그 돌리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여러 개의 그 멀티 프로세스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64개의 프로세스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64배로 빨리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또 자동으로 버터라이즈 된다 그러면은 1000배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극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것이죠. 앞으로 멀티 스레딩 테크닉을 쓸 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그래픽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현재 저희는 그래픽스를 사용하는데 DirectX 10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죠. Fixed Function 파이프라인이고요. 또 Fixed Stage가 많고요. 그 스테이지에 어떤 뭐 쉐이더 프로그램을 스페시파이 할 수 있습니다. 픽셀이라든지 Vertex 쉐이더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코드를 쓰는 건데요. 물론 현재 게임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한 요소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랜덤 액세스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GraphX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데 GPU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C++ 코드와 GPU 코드 사이에 코드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GraphX를 사용해서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게임이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쉐도잉 이펙트라든지 뭐 UD3라든지 뭐 다른 엔진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르팩트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ALS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픽셀이 플리커링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Rasterization 하드웨어 문제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쉐이더 퍼포먼스가 좋다고 해도 이 씬의 그래픽은 이 픽스 펑션 파이프라인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이는 것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DirectX 가지고는 무비급의 영화급의 그런 퀄리티는 절대로 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는 저희가 다시 소프트웨어 렌더링 쪽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C++나 아니면 다른 랭귀지에서 코드를 쓰는데 DirectX를 완전히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바로 픽셀을 인코드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쓸 거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년 전에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Unreal Engine 1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렌더링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스 하드웨어 없이 렌더링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지금에 비해서는 그래픽스가 굉장히 원시적이죠.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리얼타임 컬러 라이팅이라든지 볼륨메트릭 버그라든지 다양한 최적화라든지 이런 걸로써 굉장히 첨단의 그런 기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하고 201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옛날에는 CPU가 굉장히 느렸었죠. 그래서 픽셀당 16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30Hz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픽셀마다 16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당시에 해상도를 돌렸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4TFLOP의 컴퓨팅 파워가 있다. 그러면은 가장 높은 레졸루션으로서 해상도로서 돌려도 16,000 오퍼레이션을 픽셀당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빨라진 것이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컴퓨팅 파워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렌저링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첨단의 그런 그래픽스 테크닉을 현재 DirectX로 할 수 없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굉장히 첨단의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웨이트레싱 잘 아시죠? 이 테크닉은 소프트웨어 렌더링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렌더링 모델은 웨이스라는 건데요. 웨이스는 render everything your eye sees 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자, 웨이스 같은 경우는요, 모든 오브젝트를, 씬의 모든 오브젝트를 조그만 삼각형으로 잘랐는데 이것을 픽셀 사이즈보다 작은 삼각형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씬당 뭐 천만 개의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것이죠. 이 삼각형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텍스처 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flat shading 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린에서는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컬러는 전부 다 그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것만큼요. 그리고 또 그 좋은 방법은요. 이 조그만 트라이앵글을 아날리틱 그 NTLSM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각 삼각형의 커버리지를 픽셀 안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픽셀의 색깔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여러 개가 있고 겹친다고 해도 이것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아날리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GTX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그 투명도가 잘 안 되는 거, 투명도가 잘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뭇잎 같은 것이 그 리얼하게 잘 안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엄청나게 많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같은 것이 이제 그 코스트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그 퍼포먼스의 정화 없이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첨단의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비급의 NT-Aliasing 픽셀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Unreal Engine 3 같은 경우 사실 그 하이폴리곤 캐릭터를 우리가 그 만들어서 이것을 노멀하고 그 매핑을 하죠. 그래서 레이웨스로 그 매핑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하면은 보통 그 삼각형이 한 그 2만 개가 사용되는데요, 캐릭터당.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뭐 1000만 개의 폴리곤 메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게임으로 렌더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LED, 레벨 오브 디테일 스킴을 또 같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테슬레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삼각형 하나가 한 픽셀 정도의 그 크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점 더 많은 그 트라이앵글로 그 렌더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픽셀마다 그 디테일이 이 그 삼각형을 그 렌더링 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캡처가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렌더링 그 테크닉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리오메트릭 렌더링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박셀 렌저링이라든지 포인트 클라우드라든지 뭐 시그널 스페이스 볼륨 렌저링 이런 걸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름과 같은 퍼지한 그런 오브젝트를 렌저링 할 수 있는 거죠. 또 소프트웨어 테크닉을 사용해서 렌저링을 더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씬을 그 렌더링하는 방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버퍼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그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을 하는 그 인포메이션이 다 캐시에 가는 것입니다. 모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한 메모리 밴드스의 10분의 1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메모리 밴드스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그 픽셀마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렌더링 프로토타입이 뭐 에픽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픽셀마다 PSP 트리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그 웨이스타일 애널리틱 그 레스토라이저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좋은 픽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00 픽셀마다 200바이트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GTX보다는 한 20배의 인포메이션을 더 주는 것이죠. 그만큼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그 하이브리드 그래픽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을 따온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뭐 그 NT-Aliasing이라든지 Sort Independent Translucence라든지 여기서 GTX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한다 그러면 사실
무제한이라고, 가능성은 정말 무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비 퀄리티가 가능할 겁니다. 엔티 알리싱, 다이렉트 라이팅, 쉐도잉, 뭐 파티클 이펙트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10년이 조금 더 걸려야지만 좀 그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인디렉트 라이팅 같은 것은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DirectX9을 가지고 그 과거에 한 8년 동안 작업을 해왔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모드, 모델이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다. CPU는 더 빨라질 것이고, 뭐 그 이 업계에 뭐 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한 10년마다 보면은 엄청난 변화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그 전에 쓰던 방법이라든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제 포기하고 새로운 그 환경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2015년 정도면은 그런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것을 미리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비급의 그래픽 퀄리티를 앞으로 10년 후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랄라비의 그 실패 그리고 또 오픈CL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텔은 라라비를 여러 해 동안 개발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프로세스에 참여를 했고 아키텍트와 아주 긴밀하게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텔은 아주 멋진 아키텍트를 전개를 했습니다. 네, 인텔이 최근에 1세대 라라비 하드웨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개발자들에게만 디벨로먼트 킷으로 발표하던 것이고 일단 그 소비자들에게 GPU로는 아직 릴리즈가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좀 그 그런 유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텔의 라라비 전략의 아주 초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하드웨어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멋진 인스트럭션 셋을 라라비와 관련해서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라라비의 그 미래 버전들이 앞으로 뭐 한 50년 동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주 차세대의 컴퓨팅 디바이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아키텍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라라비를 평가합니다. 지금 이 1세대의 라라비 하드웨어는 발표가 좀 지연되었죠. 그래서 소비자들을 위한 런치가 나중에 그 2세대의 라라비에서부터 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요. 예,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GPU와 CPU에 대한 그 팀 스위니스의 생각인데요. 라라비에 대해서도요. 그 소프트웨어 렌더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GPU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렌더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레스트라이저, 뭐 레스트라 오퍼레이터 뭐 이런 것만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앞으로 몇 년 후에 GPU 픽스 펑션 유닛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뭐 GPU에 대해서 그 생각이 바뀌실까요? 하고 그리고 앞으로 4, 5년 후에 GPU의 아키텍처가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라라비가 그때도 유효할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소프트웨어 렌더링 얘기를 했을 때는요, 사실 이것은 소프트웨어로서 데스탑 CPU에서도 돌아갈 수 있죠. 지금의 CPU처럼 데스탑 GPU라든가 아니면 인텔의 라라비에서도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라라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죠. CPU 플러스 GPU죠. 또는 뭐 페미, 엔비디아의 페미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뭐 4개의 GPU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렌더링은 현재는 CUDA에서 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내부적으로 non real time software render가 GPU에서 무비 렌더링을 위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성능이 좋아요. 소프트웨어 렌더링이라는 것은 사실 픽스 펑션 API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GPU 디바이스를 계속 돌릴 수도 있고 또 계속 픽스 펑션의 어떤 하드웨어의 픽스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뭐 센트라버스라든가 뭐 오브젝트의 비저빌리티라든가 픽셀 제너레이션이 모두 코드로 쓴다는 거죠. 픽스 펑션 하드웨어 파이프라인 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 렌더링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서든지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픽스 펑션 하드웨어는 물론 계속해서 GPU에서 존재를 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GPU 메커들이 픽스 펑션 디바이스를 그냥 코드만, 그러니까 벡터 인스트럭션 셋에서 돌아가는 코드로 바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GTX 11 테슬레이션 파이프라인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픽스 펑션 하드웨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GPU 밴더들이 이것을 소프트웨어 내에서 돌리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GTX 파이프라인을 소프트웨어에서 돌리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하는데 필요한 컴포넌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Casual gaming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하드웨어가 굉장히 빨리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Casual game의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너무 이렇게 앞서 있는 그런 시장을 저희가 타겟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양의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하드웨어를 타겟으로 캐주얼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캐주얼 게임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중요한 트렌드가 게임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로우엔드 디바이스인 넷북, PC 또는 아이폰 등을 보면은 그런 그 디바이스들도 게이밍 디바이스로 성장을 하고 있죠. 로우엔드 쪽의 하드웨어인데도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 로우엔드 디바이스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점은 서서히 하이엔드 PC 스펙을 재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리얼 엔진 3에서 최신 그 아이폰 모드에서 들어가는 게임이 있습니다. 컴파일링, 그래픽, 디스플레잉 그래픽 이런 것들이 모바일 폰에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도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미래의 그 하이엔드 GPU, 라라비나 펄미 같은 이러한 그 GPU가 PC에서 사용이 되고 또 PC로 발전이 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러한 그 GPU가 사용될 때는 한 2, 3년 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그래픽 피처가 넷북이나 모바일 디바이스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해서 내려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후쯤 되면은 거의 동시에 새로운 컴퓨팅 디바이스가 PC 데스탑과 이런 많은 로우엔드 디바이스에도 같이 동시에 그 릴리즈가 되는 그런 것이 되리라 봅니다. 물론 그 로우엔드와 하이엔드 간의 그 성능상의 차이가 한 10배 정도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몇 년 후쯤 되면은 여러 다양한 디바이스 간의 그 호환성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